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쿠퍼 D 컨트리맨입니다. 이 차량 2014년식 약 7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 뒷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5mm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보셨을 때 코일스프링과 댐퍼, 리어 활대링크까지 양쪽 다 말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프레임 보시면 커버도 장착되어 있고요. 언더코팅도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 팬 쪽 먼저 보시면 누유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미션 쪽도 보시면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0으로 맞추고요.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1.7mm 나오네요. 약 2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셔서 교체 시기 점검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6%로 적은 수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커버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보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79,60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볼 건데요. 룸밀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내려오셔서 디스플레이의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엘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핸드 옆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쾌적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합니다. 기어봉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스크래치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손상 없이 맑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확인됩니다. 프론트 핸더 부분도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램프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리어 핸더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쪽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쿠퍼 D 컨트리맨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고요.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